네, 이익선 최수영의 이슈앤 피플 2부 출발한 지금 시각 2시 네, 30초를 좀 넘겼습니다. 오늘 가장 핫한 이슈만 휘휘 저 전해드립니다. 최휘의 이슈 브리핑 휘핑 뉴스의 최휘 아나운서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휘입니다. 네, 첫 번째 이슈부터 보죠. 네, 오늘이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5주기입니다. 추도식은 이제 막 시작할 걸로 보입니다. 오후 2시부터 시작하는 걸로 예정이 돼 있었거든요. 네. 네, 경남 김해시에 있는 봉하마을에서 엄수됩니다. 네. 여야 지도부도 아침부터 김해 봉하마을에 집결했는데요. 황호여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김준우 정의당 대표, 또 새로운 미래 비대위원장, 또 윤희숙 진보당 상임대표 등 여야 지도부와 김진표 국회의장과 한덕수 국무총리까지 참석을 했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은 화환을 보내서 애도의 뜻을 전했고요. 문재인 전 대통령은 부인 김정숙 여사와 함께 3년 연속 추도식이 열리는 봉하마을을 찾았습니다. 네. 이번 15기 추도식 주제가 지금의 실천이 내일의 역사입니다인데요. 이 말이 노 전 대통령이 프랑스 소르본 대학교에서 했던 연설 중 한 구절이라고 합니다. 네. 추도식 현장 유튜브로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네, 자 여야 정치인들 어떤 목소리를 냈습니까? 네, 추도식을 앞두고 여야 모두 메시지를 내놨는데요. 통합 상생과 노무현 정신, 또 검찰 개혁 등을 강조하면서 온도차 보였습니다. 네, 먼저 국민의힘 황호여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 오전 비대위원회 회의에서 민주당을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새로운 지도부가 우리와 함께 노무현 대통령께서 꿈꿨던 정치를 함께 실현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밝혔고요. 네. 또 노 전 대통령은 통합과 상생의 정신을 강조했고 또 타협의 정치를 늘 강하게 주장했다고 말했습니다. 황 비대위원장 오늘 추도식 마치고 추경호 원내대표와 함께 경남 양산 평산마을로 이동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과 만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문 전 대통령이 퇴임하고 여당 대표가 평산마을을 찾는 게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네요. 아 그렇군요. 네. 그 야당에서는 어떤 메시지가 나왔습니까? 네, 야당 쪽 메시지 보면 먼저 이재명 민주당 대표 노무현 정신을 강조했습니다. 네. 오늘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내일의 역사를 만들 지금의 실천 노무현 정신으로 함께하겠다라면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정치가 국민 삶을 바꿀 수 있다는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던 노무현 정신을 잊지 않겠다고 추모했습니다. 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도 우리 마음의 영원한 대통령 노짱님이라며 추모 메시지 내놨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한 듯한 말도 덧붙여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노 대통령께서 20년 전 받은 먼지떨이 표적 수사와 편파 불공정 수사가 계속되고 있다라면서 검찰 독재 정권이 출범했다.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패싱하고 배우자 방탄 인사를 한다. 친윤으로는 성에 차지 않아 진윤, 찐윤을 발탁한다며 검찰개혁을 22대 국회에서 완성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게 추도사입니까? 추도 메시지와 함께 이 말도 덧붙여서 함께 올렸습니다. 네, 네 SNS에. 알겠습니다. 경제 소식도 한번 살펴볼게요. 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또 한 번 동결했다고 그러네요. 네. 11회 연속 금리 동결입니다. 네. 오늘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3.5%로 동결했는데요. 이 3.5 기준금리가 작년 1월 말부터 이날까지 1년 4개월 동안 이어지고 있습니다.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또 한 번 동결한 건 여전히 불안한 물가 상황 때문입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전년 같은 달과 비교했을 때 2.9%였거든요. 네. 목표치인 2%보다 여전히 높은 수준이죠. 네. 네. 섣불리 금리를 내리면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는 점. 또 물가뿐 아니라 환율, 가계부채, 부동산 불씨도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결정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지금 환율 움직임을 좀 짚어드리면 네. 이란과 이스라엘 무력 충돌이 있었던 지난달 원달러 환율이 무려 1,400원대까지 맞아요. 뛰어서 정말 깜짝 놀랐었죠. 네. 네. 이후 여전히 다소 진정이 됐지만 여전히 1,360원대에서 크게 떨어지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또 한은이 오늘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1%에서 2.5%로 올려잡았거든요. 네. 경기가 안 좋은데 금리 인하 빨리 해야 하는 거 아니냐라는 목소리도 있었는데 경기 부진으로 인한 조기 인하 명분도 사라진 거죠. 네. 그러니까 한국은행이 물가와 환율 불안 등으로 동결을 결정했다고 보는 게 맞겠네요. 맞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 우리 청취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것.
자, 그러면 금리 인하 도대체 언제 이루어지는 건가요? 네. 우리가 미국보다 먼저 금리를 내리게 되면은 환율이 오르고 또 외국인 투자 자금이 빠져나갈 위험이 있기 때문에 네, 우리만 독자적으로 금리를 낮추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네. 네. 미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해야지만 우리도 인하를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네. 지금 미 연방준비제도 보면 금리 인하 서두르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요. 아, 네. 그래서 국내 경제 전문가들은 대체로 미 연준은 이르면 9월, 한국은행은 이후 10월이나 11월에야 금리를 낮출 걸로 예상하고 있고요. 네. 두 나라 모두 올해 한 번씩 0.25%포인트씩 낮출 거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일각에서는 아예 금리 인하가 올해 없을 수도 있다라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군요. 네. 네. 자, 또 다른 뉴스입니다. 아, 김호중 씨 뉴스가 매일 쏟아지고 있는데요. 김 씨 구속영장 심사 미뤄달라는 얘기가 있네요. 김 씨가 직접 한 거죠? 네, 네. 그렇습니다. 위험 운전치상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가 24일 그러니까 내일 예정돼 있는 영장실질심사 일정을 변경해달라고 신청했는데 법원이 기각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네. 김 씨 측이 내일부터 이틀간 진행되는 슈퍼클래식 오케스트라 공연을 하기 위해서 심사 일정을 미뤄달라고 요청한 겁니다. 네. 서울중앙지법이 김 씨의 심사 일정 변경 신청 기각을 하면서 예정대로 내일 김 씨와 소속사 대표 이광득 씨 또 소속사 본부장 전모 씨 등 3명에 대한 구속 전 영장 실질 심사 진행하는데요. 네. 김 씨는 내일 낮 12시 예정돼 있습니다만 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유치장에서 대기해야 하기 때문에 구속이 되든 안 되든 구속 여부와 무관하게 콘서트 출연이 불발될 가능성이 지금 그렇겠네요.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아, 전부 답답한 상황이겠습니다. 네, 김 씨가 21일 경찰 조사에서 진술한 내용도 보도가 됐더군요. 네, 김 씨가 첫 경찰 조사에서 사건 당일 마신 술의 종류와 양에 대해서 진술했는데 이랬답니다. 식당에서는 소주와 맥주를 섞은 폭탄주 한두 잔, 네. 유흥주점에서는 소주만 세네 잔 등 총 10잔 이내의 술을 마셨다. 공연을 앞두고 있어서 만취할 정도로 술을 마시진 않았다라는 주장했고요. 네. 또 사고가 난 것도 음주, 술을 마신 탓이 아니라 휴대전화와 블루투스 페어링 조작을 하다가 순간 실수가 났다. 해명을 했네요. 이렇게 해명을 했다고 합니다. 네. 또 김 씨의 소속사는 이렇게 경찰에 진술한 내용이 그대로 유출된 것에 대해서 유감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런 와중에 김 씨 또 뭐 학폭 의혹이 있다 이런 또 주장이 제기가 됐어요. 네, 이번에는 학폭입니다. 아하. 이게 다만 의혹 제기고요. 네. 아직 사실 확인은 안 됐다는 점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출처는 유튜버 카라큘라 채널입니다. 고교 시절 김호중에게 학폭을 당했다는 피해자 인터뷰가 올라왔는데 네. 김호중의 경북 예고 1년 후배라는 이 해당 피해자는 인사를 안 했다는 이유로 30분간 폭행을 당했고 친구들 중에서도 당시 김호중에게 안 맞은 애가 없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어머. 네, 또 YTN 단독으로 전해진 소식인데 김 씨가 무명 시절부터 함께 일해온 전 매니저에게서 1,000만 원이 넘는 돈을 빌렸다가 갚지 않아서 재판에서 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김 씨는 이 판결문을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게 해달라면서 제한 신청도 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하네요. 네. 글쎄요. 저는 이제 이거 지금까지 이어진 일련의 과정을 보니까 네. 이게 좀 죽어라 죽어라 하는 느낌이 좀 들어요. 아. 아니 잘못한 건 맞고 그것에 대해서 평가해야죠. 근데 네. 이제 온갖 것들이 다 튀어나오니까. 맞습니다. 참. 네, 김 씨 네. 측이 사실 이 구속영장 실질심사 관련해서 영장이 기각되면 무대에 오를 것이다. 김 씨가 책임지고 싶어 한다라는 입장을 소속사가 밝혔거든요. 네. 근데 저는 사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무엇에 대한 책임일까? 그렇죠. 네, 사실 네. 정말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할 일들에 대해서는 은폐하고 그렇죠. 거짓말을 일삼았기 때문에 네. 참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네, 네. 참 안타깝습니다. 네. 자, 마지막 소식입니다. 요즘 재미있는 말이 있습니다. 비혼 축의금. 비혼의 축의금이라는 소식이에요. 축의금이라니. 그러니까요. 예. 저도 이 소식을 준비하면서 처음 접한 말인데요. 비혼 축의금, 축의금 이게 뭐냐면 비혼을 선언한 직원에게 현금을 주는 겁니다. 요즘 이런 비혼 축의금을 주는 민간 기업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는데 최근에는 공공기관 노동조합에서도 우리도 비혼 선언하면 축의금 주세요
하는 요구가 나와서 지금 논란인 겁니다. 실제로 SK증권은 비혼을 선언하면 100만 원을 주기로 노사 합의를 이뤘고요. LG유플러스는 비혼 선언하면 결혼 지원금에 준하는 금액과 또 유급휴가까지 있어요. 5일을 지급하고요. 롯데백화점도 40세 이상 직원이 비혼을 선언하면 경조금과 유급휴가 5일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다가 이번에 그 기업은행에서 기업은행 노조가 밝혔는데 우리도 비혼을 선언한 직원에게 이 돈을 주는 안에 대해서 회의를 할 예정이다라고 밝혀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겁니다. 약간 네. 논쟁적 이슈라서 이거 좀 약간 찬반이 좀 심하게 갈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맞습니다. 네. 아니 심하게 갈려요? 한쪽이 많을 것 같은데. 어느 쪽이 많을 것 같아요? 좀 더 얘기 듣고 갈게요. 네. 비혼도 결혼 출산처럼 존중받아야 할 개인의 선택이라는 옹호론 찬성 쪽과 네. 지금 저출산이 심각한 국가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반대론이 맞서고 있습니다. 특히 결혼 출산은 필수가 아니다라는 생각과 공정을 중시하는 MZ세대 회사원들 중심으로는 이 비혼 축의금에 찬성하는 쪽이 지배적인 것 같고요. 이게 뭐냐면 일부 회사에서 결혼을 한 직원에게 축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이것도 일종의 복지인데 그렇죠. 결혼 유무에 따라서 복지 수준이 갈리는 건 공정성에 어긋난다라는 겁니다. 또 반면 반대쪽에서는 저출산 문제 해결에 앞장서야 할 큰 기업이 오히려 비혼을 장려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 비혼 선호 분위기를 조장할 수 있다라고 네. 우려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두 분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네. 사실 출산 지원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차라리 그 돈을 조금 더 확대시켜서 출산 지원금 명목으로 주면 결혼에 조금 도움이 더 되지 않을까요? 아, 비혼을 선언한. 아니. 그러니까 거기 쓰여질 기업이 차라리 저는 결혼에 조금 더 지원해 주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그럼 비혼 축의금의 반대 입장이시네요. 아니 네. 저도 반대인데 네. 만약에 비혼 선언한 직원이 현금을 줬다, 이 사람이 맘 바뀌어서 결혼하면 뱉어내야 돼요. 그다음에 그것도 저도 생각 들어요. 여성 가족부 있잖아요. 그럼 남성 가족부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요. 애 낳아서 출산 장려금 혹은 뭐 축하금 받으면 나는 애 안 낳기로 결심했으니까 돈 받아야 되는데 이 얘기까지 나오게 되거든요. 이건 말이 안 되죠. 네. 그런데 참 실제 회사원의 목소리가 동아일보에 실렸는데 네. 여기서는 뭐 결혼과 출산 계획 없다고 해서 사내복지에서 손해를 보면 어떡하냐라는 다른 쪽으로 보존해 주면 그렇죠. 된다고 다른 쪽으로 보존하면 다른 쪽으로 네. 어쨌든 이거는 글쎄 이게 뭐 반반의 논란이라고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정말 정말 우리는 그러면 안 돼요. 예. 저 좀 더 아기들이 많아져야 돼요. 네, 저는 네. 이 축의금이라는 것 자체가 의미가 결혼 축하의 의미로 지급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좀 의미가 퇴색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네. 이 비혼 축의금 말고 이름을 좀 바꿔서 어떻게? 아 그러면 이름을 솔로 바꾸자. 장려금? 솔로 장려금 괜찮네요. 아이디어가 반짝반짝. 너무 솔로를 장려하는 거 아닌가? 좀 그것도 문제인데. 그러니까요. 지금 또 저출생이 너무 심각. 지금까지 네. 아주 재미있는 휘핑 뉴스 오늘의 핫한 이슈들 살펴봤고요. 네. 휘핑 퀴즈 준비돼 있죠? 네. 퀴즈 드릴게요. 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10일에 연속 동결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죠. 네. 이로써 지난해 1월 마지막 인상 이후 1년 4개월 동안 같은 수준의 기준금리가 이어지게 됐습니다. 자 그럼 퀴즈 드릴게요. 현재 기준금리는 연 몇 퍼센트일까요? 자 보기 드립니다. 1번 3.5%, 2번 이슈앤피플 목표 청취율 5%. 3번 네. 청취자 여러분들을 향한 저 최후의 사랑은 200%. 아, 네. 제가 여기서 힌트 하나 드려야죠. 네, 주세요. 청취자 여러분의 귀에 가장 삼삼하게 들리는 네. 그 답을 정답으로 생각하고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정답 어디로 보내면 됩니까? 샵 0945 단문 50원 장문 100원 부과되는 유료 문자 서비스가 있고요. 유튜브 실시간 댓글 창도 열려 있습니다. 보기 1번 3.5%, 2번 5%, 3번 200%. 네. 뭐가 삼삼하게 들리죠? 삼삼한 거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네, 최희 아나운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악동 뮤지션 200%.